맑고 청명한 가을, 전국의 문화 소식도 가을 햇살처럼 따사로운데요. 10월 24일부터 2주 동안이 가을 여행 주간입니다. 즐겁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서울 경기 지역입니다. 인천에서는 주요 5대 거점을 테마로 인천여행 상륙작전이 펼쳐집니다. 서울 신촌 연세로 일원에서는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의상, 음식 페스티벌이 열리며 건일다 숲 야외 조각 전시회가 서울미술관 야외공원에서 전시됩니다. 다음은 경상도입니다. 올해 여행 주간의 최우수 프로그램인 상상 속의 대구가 8개의 근대문화 유산 명소를 중심으로 대구 시내 일원에서 펼쳐지고요. 대구 MBC 특별 전시장에서는 김광석을 보다전이 열립니다. 안동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안동 궁궐 유교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난히 가을을 타는 분들이 계시죠? 충북에서는 사랑, 치유, 문화, 사색 네 가지 테마로 충북 공감여행 프로그램이 개최됩니다. 충남 일원에서는 한산소곡주와 함께하는 갈대여행이 펼쳐지고 성남대 일원에서는 성남대 국화축제가 열립니다.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서 호남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익산과 군산의 골목길에서는 문화와 역사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가득합니다. 영산강 강직만 일원에서는 남도 강길, 바닷길, 철길 여행의 즐거움이 펼쳐지고 남원 수지미술관에서는 남원의 재발견전이 열립니다. 여러분,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서 전국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